27강이고요. 11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차함수 뭐였어요? y는 뭐 이런 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얘랑 x축이랑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안 만나는 경우 그거 배웠어요.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107페이지에 있는 거 107페이지에 2차 함수 자 뭐라고? y는 이런 애랑 또 x축하고의 교점 그거에 대해서 그지? 그거는 뭐라고? 만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 만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라고요? 얘는 x축은 y는 제로잖아요. y는 제로잖아요. 그죠? y는 그래서 판별식을 하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x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y는 0에 해당될 거예요. x축은. 얘는 y는 얘고, 얘는 y는 얘. 이 좌변이 둘다 y예요, 같아요.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예요. 이두 개를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을 하면 두 개를 갖다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냐? x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k의 제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 y는 1이랑 y는 0을 연립을 했어요. 만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구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보여주면은 만나지 않는 거예요. 짝수 공식이 되겠죠. 4분의 D로 구해야 되겠네요. 4분의 D로 구하는데 여기서 A는 1일 테고 B 값은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값은 K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B'가 얘죠. 얘 B'예요.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죠. A는 이거고 C가 K 제곱이 될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계산해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뭐 필요 없죠. 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K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없어지겠네요. 얘는 2K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을 때의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얘가 0보다 작을 때의 실수 K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2K가 마이너스 1이고 양변을 또 2분의 1로 나누면 2분의 1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X축과 이차함수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두 개를 연립했어요. 얘는 Y, X축은 Y는 0이니까 두 개를 연립한 거야. 연립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쓰도록 하세요. 지금 쓰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이 차함수 예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다.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이동한다라고 그랬어요. y축으로 이동한다라고 그랬어요. y에다가 그죠? 이동하면 x축과 접한대요. x축과 아까도 x축이었죠. x축이니까 얘는 y는 0이 될 거야. 이 그래프가 y축으로 k만큼 이동한 그지 이차함수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y축으로 k만큼 이동하면 걔는 어떻게 써?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k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x축이니까 y는 0 얘랑 연립을 해야 돼.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하면은 쓰죠. 연립을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겠죠. x축과 접한다라고 그랬어요.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은 아까 만나지 않는 거는 판별식이 그지 만나지 않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고 접하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우리 판별식을 구할게요.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면 돼. 다 끝났네요. A값은 1이 될 테고 B-값은 2가 될 테고 C값은 5 더하기 K가 될 거야. 그래서 4분의 D는 어떻게 돼요? B-의 제곱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는 5 더하기 K예요. 얘가 뭐여야 돼요?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접하라고 그랬으니까 0이면 되는 거예요. 자, 4 얘 곱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얘가 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0 나와요. K가 넘기면 K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응?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게 답이 이놈이 되겠죠. 쉽죠? 쓰세요. 자, 그 다음 다 썼어? 자, 이차함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 이차함수 한 개랑 x축을 봤어요. 걔는 y는 0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차함수랑 하나의 직선이에요. 직선 1차함수가 되겠죠? 직선 얘랑 얘가 접한대요. 접할 때 우리 107페이지에서 배웠죠? 이거는 x축도 봤었고요. 이번엔 직선 mx 더하기 n y는 이 직선하고도 똑같죠. 두 개를 연립해 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한 점은 그지 판별식이 0이고 안 만나면 이거랑 똑같아요. 얘도 같은 거야. 어떻게 연립을 해야 되겠죠.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예요. 누구랑 누구? y는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b제곱 또 y는 2bx 마이너스 6b 플러스 9 뭐 쓸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한번 이거를 연립하면은
이두 개를 같다라고 놔야 될거 아니에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b제곱은, 그지? 2bx 마이너스 6b 더하기 9가 될 거예요. 자, x의 제곱은 됐고요. 얘가 여기에 2a의 x, 얘는 마이너스 2bx가 되겠죠.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가 얘 넘어오면은,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6b,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얘는 0이 될 거예요. 얘 동량끼리 모아줄게요. x의 제곱. 2랑 x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되는 a 더하기 b 그거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6에 b 마이너스 9는 0 되어올 거야. 얘가 뭐라고?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뭐라고요? 판별식 d가 뭐에 대해? 0이어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어야 돼. 우리 A 값은 1이고 B 다시 값은 마이너스 2를 B 다시 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거. C 값은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6B 마이너스 9가 될 거야. 짝수 공식으로 갈 거죠. 판별식이 B 다시의 제곱이니까 우리 정확하게는 얘의 제곱이 되겠죠. 얘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고 c가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6b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우리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죠. a 제곱 더하기 2ab 그죠? 더하기 b의 제곱 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6 b 더하기 9 그죠? 잠깐만요, 쓰지 마세요. 저거 저렇게 풀어놓고 어차피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실수라고 그랬어요, AB.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놓고 나면 지금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죠? 맞아요? 자, 실수라고 그랬고요. 얘잘 보면 이 뒤에 있는 거를 잘 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9 나오지. 얘까지 하면은 그지? 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완전 제곱식. 다시 한번 쓸게요. 얘가 0 나와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는 이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를 곱해준 상태에서 얘는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죠. 얘가. 맞아요? b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우리 걔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얘가 ab가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실수인데 얘가 0이나 제곱하고 제곱을 한 거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실수니까 그지?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이 나와야 되죠. 지금 두 개가 다 각각 0이 나와야 돼요. a 더하기 b가 뭐 나와야 되는 거예요? 0 나와야 되는 거예요. b 마이너스 3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b는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B는 3 나오는 거고요. B가 3이니까 A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B가 3이니까 얘랑 더한 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A는. 그랬죠? 두 개를 곱하라 그랬죠? A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9가.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아까 여기에서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여기서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네. 두 개가, 그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제곱한 거가 0 나와야 돼요. 제곱한 게0 나와야 돼서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선 그것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연립을 하죠.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 나오면 되는 거죠. 풀었는데 여기에서 얘도 0 제곱이니까 얘도 0 나와야 되고 얘도 0 나와야 된다. 왜이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9가 나오겠어? 이런 거 만들라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죠? 응? 만들라고 있는 거겠죠. 쉽게 풀어라 이거겠죠. 썼나요? 자, 다음 거. 이 참수 얘가 있고요. 이거의 그래프가 점 이거에서 y는 x랑 접한대요. y는 x랑 접한대요. 실수 PQ에 대해서 얘를 구하라. 지금 뭐 뭐라고? 이차함수 얘랑 또 직선 얘가 있어. 두 개를 연립해야 되겠지? 자. 이차함수 예 그래프가 이거랑 뭐라 그랬어요? 이 그래프랑 직선 예랑 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뭐점 이거는 필요 없고 일단 접하잖아요. 그죠? 접하니까 얘를 연립하고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두개 연립한 거에 판별식이 뭐라고?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일단 풀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점을 지난다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x 대신 1, y 대신 1을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똑같아요. 연립을 하죠. 연립. 나중엔 연립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연립을 하면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고요. 여기는 x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같다고 놓은 거니까 얘랑 얘랑 같아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x 얘가 넘어온 거예요. 더하기 q는 제로. x의 제곱 더하기 그죠? 더하기. 얘는 P-1이죠. P-1의 X 더하기 Q가 0 이렇게 나올 거야.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판별식이 0이어야 되죠.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판별식은 A는 1이고, B는 P-1이고, C가, 그지? C가 Q예요, Q.
판별식이죠. 판별식, 그죠. 판별식은 b의 제곱, p-1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q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하면 p-1의 제곱 마이너스 4q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안 해놓은 거는 뭐가 있어요? 얘가 점 1,1에서 1,1에서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여기 들어가도 맞는 거고 여기 들어가도 맞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x, 얘는 xy예요, xy. xy 대신 집어넣어 볼게요, 한번. 지나니까 우리는 쟤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것도 써줘 볼까? 어떤 게? 49, 36이 뭐야? 49 아니에요, 36. 그 Q야, Q. 이제 보세요. Q야. 36이야. Q예요. 자, 아씨, 내 글씨 이상하니? 나 이런 거잘 실수. 아까도 이거 B잖아, 그지?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글씨. 난 그래도 정확한 편인데. 자, 보도록 할게요. 제 y는 제를 쓸게요. y는 x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그래프가 이 점에서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여기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우리 1,1을 대입을 해볼게요. 이거의 그래프는 점, 그치? 점 1,1을, 그죠? 1,1을 지나가요. 지나니까 y 대신 1을 넣고요. 1이죠. 2, 1은 x 대신 2를 넣어요. 1의 제곱 더하기 p 더하기 q가 될 거예요. 그럼 PQ에 대해서 식을 하나 우리는 얻어낼 수 있어요. 얘는 없어지겠죠? 얘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자, P를 주인공으로 할까요? P를? Q를 넘기면 P는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맞아요? PQ가 있으면 Q를 주인공으로 안 하잖아. 그지? P를 먼저 해야지. 빠른 순이니까. 그지? P가 이제 마이너스 Q라는 걸 알아냈어요. B가 마이너스 Q라는 걸 우리 이 P를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저기다 넣으면 얘는 원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지? 판별식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요 식이잖아요. 그죠? 0까지 있던 거잖아요. 그지? 판별식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저기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q. 4q는 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얘는 마이너스를 뽑아내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q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q의 제곱 마이너스 2q 더하기 1 마이너스 4q는 0이 될 거야. 얘랑 얘는 플러스죠. 미안해. q 제곱 더하기 2q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죠? 미안해요. 그지? 얘랑 얘랑 계산하는 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얘는 Q-1의 제곱은 0 될 거예요. 따라서 Q가 뭐 나오는 거예요? Q가 마이너스, 아니, Q가 1 나와요. 따라서 Q는 1 나와요. Q가 1 나오면 Q가 1이야. 그럼 P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부호가 틀리죠? P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피큐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런 거 있지? 저기다 넣으면 되겠지. 2고 빨간 걸로 하자. 2배 2고 P가 마이너스 1이니까 P가 마이너스 1 넣고 더하기 Q가 1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답은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2차 함수 얘가 이거랑 접한대요. 이 직선 이거랑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두 개를 연립했어요. 연립해서 하나를 구해냈어요.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안 했죠. 우리 판별식이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0을 구했어요. 우리는 여기 여기까지 구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판별식은 0, 그지? D가 0인 거 여기까지 해냈어요.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점 1,1을 지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이 점이 지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X점, Y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넣었어요. 이게 Y예요. Y 대신 1, 이건 X 대신 1을 넣었어요. 넣었더니 1은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P는 마이너스 Q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죠? P랑 Q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